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유람입니다. 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04년생 걸그룹 멤버들은 굉장히 예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됨을 알렸죠. 실력이면 실력, 비주얼이면 비주얼 모두 갖추며 이번에 성인이 되었음을 알린 04년생 걸그룹 멤버들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엠믹스 서륜. 생일이 1월 26일이라 생일도 지난 서륜. 사슴같이 예쁜 비주얼로 데뷔부터 화제가 되었던 멤버인데요. 아이돌들이 많이 다니는 한림연애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서륜이는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으로 코인 노래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엠믹스의 자체 콘텐츠를 통해 함께 성인이 된 데이와 코인 노래방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신나게 노는 와중에도 놀라운 노래 실력을 뽐내 팬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C방에도 10시가 지난 시간에 즐기기 했는데요. 연습생으로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과 오버워치를 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PC방에 게임보다는 먹을 것을 먹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브 레이. 일본에서 온 레이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벌써 성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죠. 귀여운 이미지가 강한 콩순이를 닮은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이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놀라운 랩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색의 보컬 실력을 보여줍니다. 레이는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팬의 질문에 아이브의 공포즈, 원형, 리즈와 함께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고 싶다고 했죠. 최근 아이브는 팬콘서트 준비로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요. 성인이 된 기념으로 함께 스테이크를 먹었을지 궁금하네요. 위클리 제이. 상큼하고 세련된 비주얼을 보여주는 04년생 걸그룹 멤버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역배우로 조선 명탐정, 마이 리틀 베이비, 모던 파머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7년간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죠. 위클리로 데뷔하고 나서도 무대 위에서 넘치는 끼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된 제이는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로 엠믹스의 서륜이처럼 밤늦은 시간에 노래방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된 만큼 위클리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최근 제이는 버추얼 서바이벌 오디션 소녀 리버스에 차차 다섯 공주로 출연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 탈락했죠. 다시 위클리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줄 제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스테이시 윤. 스테이시의 막내 라인이지만 성숙한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멤버이죠. 이국적인 분위기와 예쁜 비주얼뿐만 아니라 막내임에도 엄청난 보컬 실력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공개한 파티에서도 시원한 고음을 선보였죠. 스테이시 윤은 작년 복면가왕에서 성인이 되기 전 운동을 많이 해서 20대의 스테이시 윤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제이와 여행도 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이번 테디베어 컴백 활동에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진스 민지. 엠믹스 서륜과 같은 반 동창인 뉴진스 민지도 올해 졸업을 하며 성인이 된 멤버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민지는 아직 성인이라는 단어와 20살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해의 시작인 만큼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고 했는데요. 뉴진스는 새해 시작부터 OMG가 빌보드 핫100 77위까지 올라가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민지는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물은 팬에게 밤 산책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었는데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성인이 되어 하는 밤 산책 책은 뭔가 멋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클리 지안. 위클리의 지안이는 데뷔 때부터 동그랗고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느낌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가늘고 예쁜 음색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도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를 보여주어 무대 위에서도 많은 팬들을 입덕하게 만드는 멤버이죠. 한림연예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안이도 이번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성인이 되면 면허를 바로 딸 것이냐는 팬의 질문에 무서워서 엄청 나중에 따겠다고 말했었죠. 위클리는 작년 3월 이후 컴백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 않은데요. 하루빨리 위클리만의 사랑스러운 무대를 보고 싶네요. 아이브 장원영. 아이브의 원영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된 것을 알렸는데요. 졸업사진도 너무 공주같이 예쁘게 나와서 많은 팬들이 감탄하기도 했었죠. 원영이는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로 23년 1월 1일 12시 땡 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케이크로 기념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원영이의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요. 작년 연말 아이브는 일본의 인기 연말 프로그램인 홍백 가합전에 출연하여 무대 위에서 가족과 같은 아이브 멤버들과 함께 성인이 된 첫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영이
동창이는 최근 아이브 멤버들과 함께 아이브의 첫 팬콘서트를 준비하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아직 20살이 된 것이 실감은 안 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원영이 2023년에는 아이브와 함께 어떤 멋진 무대와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뉴진스 하니. 하니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졸업식은 없었지만 민지와 함께 올해 성인이 된 04년생 멤버인데요. 하니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최근 하니는 글로벌한 인기의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었는데요. 명품 뷰티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글로벌 앰버서더가 된 하니의 모습에 뉴진스를 향한 세계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니는 작년 구찌의 앰버서더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하니의 순수한 매력과 타고난 패션 센스, 스타일에 대한 철학 등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구찌의 비전과 닮았다는 이유였죠. 뉴진스의 하니를 향한 글로벌한 관심에 2023년에는 뉴진스가 얼마나 좋은 노래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벌써 다음 컴백이 기다려지네요. 아이브 리즈. 아이브의 공포주인 리즈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졸업식은 없었지만 원영이 레이와 함께 성인이 된 멤버이죠. 금발이었던 데뷔 당시 이국적인 비주얼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음색과 노래 실력으로 팬들은 리즈의 파트를 극락 파트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리즈는 성인이 되며 좀 더 현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만 나이로 나이 표현이 통일되는데요. 리즈는 20살이 되었다가 몇 개월 뒤 다시 18살로 돌아오게 된다며 성인 체험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세금부터 걱정하는 현실적인 성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시 제이. 스테이시의 막내를 맡고 있는 제이는 강아지상의 귀여운 비주얼과 귀엽고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단발머리 스타일만 보여주던 제이가 장발로 컴백하며 더욱 예뻐진 비주얼을 선보였죠. 이런 비주얼뿐만 아니라 제이는 JYP에서 3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며 단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단단하고 허스키한 음색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독특한 음색의 스테이시 노래에서 도입부를 많이 맡고 있죠. 이번 테디베어에서는 제이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엔믹스 베이. 최근 엔믹스의 리더인 오해원과 개그 듀오로 굉장한 텐션을 보여주는 베이. 팬이 아닌 분들에게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 익숙하여 재미있는 멤버로 기억되겠지만 사실 JYP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할 정도로 놀라운 비주얼을 보여주는 멤버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컬과 시원시원한 춤선으로 무대에서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이는 성인이 되면 기대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벌써 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그립다며 가능하면 영원한 10대로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서륜과 함께 코인 노래방과 PC방을 늦게까지 즐기는 모습에 이미 성인이 된 즐거움을 잘 즐기는 것 같네요. 이외에도 우아의 민서와 루시, 케플러의 히카루, 휴닝바이의 영은, 나잇섬의 유정과 주연 등 매력이 넘치는 많은 04년생 걸그룹 멤버들이 성인이 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04년생 멤버들이 비주얼과 키, 실력까지 모두 갖추어 각 걸그룹의 주축을 맡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이렇게 예쁜 04년생 걸그룹 멤버들이 앞으로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04년생 걸그룹 멤버들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